사실은요, 왜 아프니까 청춘이다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저희 네. 아침마당 시청자들은 네. 아프니까 중년이다, 네. 결리니까 장년이다. 사실 이런 얘기들을 네. 많이 하시는데 네. 우리 중장년층이 부모 봉양하고 자식 부양하느라고 힘든데 네. 막상 노후 준비도 제대로 안 돼서 이렇게 행복하지가 않아요. 네. 이분들 좀 행복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할 일이 없으니까 행복하죠. 행복, 이분들을 위한 좀 행복 처방전 좀 봐줄 수 없을까요, 오늘은? 네. 여러분들 봄에 꽃이 예쁘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도 떨어지면 그냥 쓰레기지. 꽃 떨어진 꽃을 주워서 책갈피에 꽂아놓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 그런데 가을 단풍은 예쁘게 물드는 건 떨어져도 우리가 주워서 책갈피에 넣어놓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물든 단풍은 사실은 봄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건 인생에 비유하면 잘 늙으면 청춘이 부럽지가 않다. 아~ 그러니까 자꾸 안 늙으려고 하지 말고 잘 늙는 게 중요하다. 아~ 어차피 인생은 늙는데 예. 잘 늙으면 좋다. 아~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이병훈 씨 어떻게 잘 늙고 계세요? 오늘도 여기까지 오셨는데. 아니 사실 오늘 주제가 예. 이 젊은이가 나오기에는 조금 부담됐었거든요. 아니 그럼 곧 이제 노인네가 될 텐데. 아 그럼 뭐 어린 걸로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근데 부담은 좀 됐는데 제가 네. 법륜스님 뵙고 싶어서 네. 제가 사실 스텝다 문자를 막 넣었어요. 아 방송 보시면 꼭 좀 예, 초대 좀 해달라. 네네. 앞으로는 안 나와도 좋다. 아침마다. 아, 진짜요? 예, 그러지 예. 않았습니다. 예. 예, 아 그러셨군요. 아, 근데 팽현숙 씨는 뭐 갈수록 아름다워지셔서 아유, 감사합니다. 단풍에 비교하기엔 여전히 아름다운 꽃이신 것 같아요. 아니요. 제가 이렇게 제목을 보니까 이게 철학적이더라고요. 네. 노후가 더 아름다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 근데 저는 오늘 나온 이유가요, 스님. 스님께서는 결혼을 안 하셨지만 네. 그 저희 네.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꼭 스님 말씀을 잘 듣고 오라. 네. 남편의 사랑받는 비법을 가르쳐준대더라. 그래서 왔어요. 네. 좀 가르쳐 주십시오. 사랑받고 네. 싶어요. 아니, 스님 네. 상당히 곤란해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답이 나오겠습니까, 오늘? 네. 남편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비법이 사랑하는 거예요. 아. 사랑하면 되나요? 네. 받을 수는 없나요? 받는 게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제가 저 꽃을 보고 야, 꽃 아름답다 이러면 꽃이 좋아요, 내가 좋아요? 내가 좋아요. 근데 꼭 꽃이 저 이뻐해져서 좋아요 이런 말 해야 돼요? 네. 오늘 강연은요 특별히 우리 아침마당 시청층 중장년층을 위한 맞춤 강연이 되겠습니다. 스님께서 해주시는 말씀 잘 담아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법륜 스님 강의 큰 박수로 청해보겠습니다. 제가 고향이 경주입니다. 어느 날 제가 경주에 거기 김유신 장군 묘 앞에 흥무공원이라고 있어요. 그 공원에 갔는데 이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이 막 춤을 추고 놀아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 붉은 대낮에 학생들이 저렇게 막 야외에서 춤추고 저러면 어떡하나 이래서 도대체 어떤 학생들에게서 가까이 가봤어요. 그랬더니 얼굴을 보니 학생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한 40대, 50대 되시는 분들이 추억의 수학여행이라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이에요. 경주에 오시면 옛날에 다 저희들 그 학생 때 경주 여행 많이 가셨죠? 네. 그럼 교복을 다 빌려줘요. 그래서 교복 입고 여기 뭐 지도 이런 완장도 차고 자기들끼리 그러고 거기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가 50이 넘어도 그 중고등학교 청소년 시절이 부럽다는 거예요, 안 부럽다는 거예요? 부러우니까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부러우면 왜 그러겠어요? 그럼 그럴 때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가 어린아이 때, 즉 초등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다니는 언니가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럽잖아요. 막 맘대로 하는 것 같고, 그죠?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대학교 다니는 언니가 부럽죠?
맨날 공부만 해야 되는데 뭐 연애하고 이런 거 부럽잖아요. 그런데 대학생이 돼 보면 그 취직에 있는 직장에 다니는 선배가 부럽잖아요. 네. 아, 이건 지금 뭐 언제 난 취직하나 이런 걱정이라. 그 취직을 해서 이렇게 미혼 청춘 남녀들은 선배 중에 이미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이 부럽지 않습니까? 네. 또 신혼이 돼 보면 또 애들 낳아 키우는 선배가 부럽고 또 애를 낳아서 이렇게 키우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애 다 키워놓은 사람들이 부럽잖아요. 그럼 이렇게 늘 우리가 부러워하면서 이렇게 사는데 그 애 다 키우는 또 50대가 왜 도로 내려가서 그 청소년을 부러워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지긋지긋하다고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좋은 쪽으로 더 좋은 쪽으로 더 좋은 쪽으로 더 좋은 쪽으로 왔으면 만족해야 되는데 도로 돌아가가지고 어릴 때를 부러워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애들이 무슨 걱정하면 누가 무슨 걱정거리가 있노?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보자.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만약에 정말 청소년이 좋은 줄을 우리가 이제 살아보니까 야 청소년 때가 좋다 생각하면 청소년들이 그때 자기 좋은 줄을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대학생들이 이제 그때가 좋은 줄을 처녀청각 때 그때가 좋은 줄을 신혼은 신혼 때가 좋은 줄을 애기 키울 때는 애기 키운 때가 좋은 줄을 안다면 그는 늘 이렇게 미래를 그리기만 하고 살 게 아니라 야 공부할 때는 마음껏 공부할 수 있어서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럼 이걸 이제 한번 돌아보면서 반성을 했으면 야 늙음이 좋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안 될까요? 또 늙으면 또 젊은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젊으면 또 늙은 걸 좋아하고 그래서 우리는 살아봤으니까 아 지금이 좋은 줄을 알자. 아 이러는 이제 우리가 인생을 보는 관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것을 시작해서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우리는 늘 오늘을 견디면 내일은 좋지 않을까 올해만 넘어가면 내내 좋지 않을까 결혼만 하면 좋지 않을까 애만 크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수도 없이 살아왔잖아요. 근데 갈수록 좋아져요 더 복잡해져요. 그런데 아직도 또 기대를 하고 살아요. 아직도 좀 더 늙으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늙어놓고는 또 되돌아보면서 그때가 좋았는데 청년 때가 좋았는데 대학 때가 좋았는데 우리 늘 이렇게 미래를 먹고 살고 과거를 먹고 산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이 좋은 줄을 모르고 살기는 지금 여기 살면서 늘 머릿속은 지나간 과거 생각하거나 안 그러면 미래 생각하거나 그래서 사실은 정작 지금의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 생각이 많이 나면 괴로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뭘 자꾸 미래 생각이 많이 나는 사람은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괴롭거나 근심 걱정이 우리 인생의 대부분인데 지금 좋은 줄을 알아야 된다. 지금 여기 좋은 줄을 아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돌아보니 청소년 때가 좋았다면 사실은 청소년 때가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아이가 그때 좋은 줄을 알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듯이 여러분들 지금 뭐 60에 늙었다 인생 다 보낸 것 같은데 70이 한번 돼 보시면 60대만 해도 한창이다 이러고 또 이제 70은 아이고 혼자 늙어가마 이러는데 80이 돼 보면 또 70이 어때요? 네, 한창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늘 살아있는 한은 지금이 좋다. 아, 이렇게 연세가 드시면 좋은 점이 많죠. 공부 안 해도 되죠. 직장 안 다녀도 되죠. 뭐 애 안 키워도 되죠. 좋은 일이 얼마나 많아요. 눈이 침침하니까 꼴보기 싫은 거 안 봐도 되죠.
귀가 잘 안 들리니까 잔소리 안 들어도 되죠. 뭐 이렇게 존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다리 아프니까 점잖아지잖아요. 빨리빨리 안 걸으니까. 천천히 걷죠. 이렇게 존점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가 희끗끗한 것이 연륜 아닙니까? 왜 그걸 까맣게 물을 들여요? 얼굴에 주름이 좀 있어야 연륜이잖아요. 옛날에 도사라는 사람이 머리가 허여요, 검어요? 예, 도사가 늙었어요, 젊었어요? 다 늙었어요. 이 늙은 거는 뭐하고 똑같냐면 이렇게 숙성된 음식과 같습니다. 이 젊은 거는 겉절이하고 비슷한 거고. 겨울 김치, 묵은 김치가 맛있어요? 겉절이가 맛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늘 이 청춘을 부러워하는데 지금 늙어가지고 청춘을 부러워하는 거는 돌아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될 수가 없는데 자꾸 그리면 그 결국은 이루어질 수도 없고 현재의 자기에 대해서 열등감만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자기 좋음을 아는 게 매우 필요하다. 그런 데서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고민을 해요, 저한테. 근데 그 고민이 막 너무 깊고 너무 양이 많으면 제가 어떤 기도문을 주는지 알아요? 그만 한두 가지 얘기가 될 사람이 아닌 정도예요. 그러면 저녁에 눈 감았다가 아침에 눈 못 뜨면 죽죠. 네. 그러니까 아침에 우리가 눈을 뜰 때는 이게 기적이에요. 아침에 눈 떴다 이거 기적이에요. 네. 매일매일 태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눈 딱 뜨자마자 이렇게 기대라. 아이고 살았네 이렇게. 이렇게 세 번 복창을 해라. 그래서 교회 다니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에 다니면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내면 하루의 시작이 아주 기쁩니다. 아이고 죽겠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거 하고 아이고 살았네 이러면 마음이 저절로 가벼워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거 하고 인생이 어떻게 같겠습니까? 같은 하루를 살아도 다르다. 그래서 이게 출발이 좋아야 돼요.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면 이렇게 후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젊은 시절을 그리워한다는 것은 젊음을 마음껏 못 즐겼다는 거거든요. 지나놓고 보니까 오히려 그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때는 막 함부로 했는데 우리가 현재 놓여진 처지가 좋은 줄을 아는 것, 이거 젊을 때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인생을 좀 살아봐야 아, 그 시절이 좋았구나. 그래, 그 힘든 시절이었지만 그때가 좋았어. 여러분들 결혼해서 옛날에 어려울 때 신혼부부가 단칸 세방에 살면서 그 돈 아끼려고 남편이 뭐 외식하지 않은 돈 받아가지고 아껴서 시장 봐와서 집에서 해먹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궁색해 보이기도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가 행복 아니었을까요? 네. 근데 이제 집도 크고 차도 사고 살만한데 남편이 바람이 나가지고 애 먹고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좋은 줄을 안다. 이것은 나이가 60이 돼도 70이 돼도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해당이 돼요. 그런데 다 사람은 자기 시대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이 하도 힘든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래 자네가 보기에는 이 스님은 좋아 보이냐?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바꿀 수 있다면 너는 좀 알려진 법륜 60대인 법륜 스님 할래? 아무것도 없지만은 20대 너 할래? 그러니까 제하겠습니다.
저는 어느 거 지금 다시 20대로 돌아가서 할래 지금 할래 그러면 저는 지금 하겠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과정을 겪고 온 위에 제가 서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하루는 오늘 하루만이 아니고 지난 65년을 딛고 서 있는 하루라는 거예요. 그만큼 축적된 위에 선 하루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루하루가 옛날 하루보다 어때요? 훨씬 더 소중하다. 그럼 나이가 들면 늙었다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인생을 10년, 20년을 낭비하는 거다. 오히려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것을 사는 위에 지금 서 있기 때문에 지금의 하루는 옛날 하루하고는 비교가 될 수가 없는 하루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좀 동의를 하십니까? 네. 내가 뭐 아들이 이래 됐으면 좋겠다, 남편이 이래 됐으면 좋겠다, 아내가 이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 내 뜻대로 안 되면 괴로워요. 근데 자기가 전지전능, 모르는 게 없고 못하는 게 없는 그런 신적 존재입니까?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돼서 좋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아들이 말 안 들어서 괴로워하는 어머니한테 그럼 당신 말대로 되면 좋겠느냐? 예. 그럼 당신 시킨 대로 하는 존재면 당신 수준 이하다. 최고로 돼야 당신만큼 되는데 그러니까 당신 아들 당신만큼 되는 게 당신 소원이냐? 부처님이 출가할 때 어머니 아버지가 반대했겠어요? 찬성했겠어요? 그럼 어머니 아버지 말 잘 들었으면 부처님이 됐어요? 못 됐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어머니 아버지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부처도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안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 아, 나보다 잘 되려고 저러구나. 이렇게 생각 좀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 식대로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거기에 너무 집착을 하고 또 내 식대로 안 되면 에라 모르겠다 네 맘대로 해라 이건 이제 외면이에요. 그러니까 집착했다가 외면했다가 집착했다가 외면했다가 우리 인간관계가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그 뿌리는 뭐냐? 그러니까 욕망이에요. 내 식대로 되라. 그러니까 이게 정 드러난 현상은 정반대예요. 꽉 쥐고 하려다가 안 되면 버려버리려고 그러는. 그러나 그 뿌리는 하나다. 그런 데서 우리가 내 식대로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을 조금 놓아야 돼요. 우리 남편이 내가 보기에 나하고 관계해서 내가 원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문제같이 느껴도 그 사람 직장에 가면 직장 생활을 잘하고 아이들한테는 좋은 아빠일 수도 있고 동료들 사이에 훌륭한 친구가 될 수도 있잖아, 그죠? 인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인생에 답이 없어요. 자기 좋을 대로 살면 돼요. 근데 여기 문제는 이거죠. 다 자기 좋을 대로 살았는데 결과가 반드시 좋은 거는 아니잖아요. 그 왜 그럴까? 이게 좀 탐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조금 그것을 좀 살펴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것을 살펴보면 자기가 갖는 괴로움이 아, 내 편견이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렇게 이제 스스로 이제 자기 성찰이라 그래요. 이거를 성찰을 하게 되면 이런 이제 괴로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의 말씀은 미워하지 마라는 거지 같이 살아라 살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같이 살아도 미워하지 말고 헤어져도 미워하지 마라. 미워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누가 괴로운 일이에요? 내가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나 남편이 나쁜 사람이다 그래서 헤어졌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미워한다, 미워한다는 건 나쁜 사람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자기가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 나쁜 사람하고 몇 년을 살았잖아요. 자기 인생이 과거가 굉장히 초라해지죠.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그 나쁜 사람의 자식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나쁜 엄마나 나쁜 아빠의
아이라고 하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럼 이 아이가 훌륭하게 되기가 어렵잖아요. 질문이 계신데 하세요. 아니 참 어렵습니다. 제가 말이죠. 네. 스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참고 희생하지 말고 그냥 네. 내가 그냥 했던 대로 나부터 행복하라 그러는데. 저는 그런 말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참아라는 말은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아 참지 말고. 예. 참지 말고 살아야지. 그런데 왜 참고 살아요. 저는요. 예. 이거 참 네. 좋아하거든요. 네네. 행복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네. 제가 이제 끊었어요. 네. 한 2년 예, 2년 되니까 괴로운 거야. 근데 나만 괴로운 게 아니고 같이 행복했던 친구들까지 다 괴로워. 예. 뭔 행복이 있어요. 내가 그래서 참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된다고 지금 스님께서는 그러시는데 참지 말라고 안 했잖아요. 근데 참으니까 괴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복이 어디 있어?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나는 술을 먹는 게 좋다, 행복하다 맞는데 그러니까 아내는 좋지 않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아내와 갈등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선택을 할 때 아내와의 갈등이 더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느냐, 술을 안 먹는 게 더 부담이 되느냐, 이제 둘 중에 선생님은 아내께 더 부담이 되니까, 그러니까 아내와의 관계를 좋게 하는 게 예를 들면 100이고 술이 좋은 거는 80이기 때문에 둘 다 하면 좋지만은 이 좀 선택의 기로에 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80을 계속 하려면 100을 잃어야 될 상황에 처하면 그래도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해보고 20이 더 많으니까 이쪽을 선택했을 뿐이지 아내가 요구해서 내 행복을 잃었다 이 생각이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계산을 한 거예요. 계산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요 80도 계속 좀 갖고 싶다. 지금 이게 지금 요구잖아요. 그죠? 근데 원하는 거를 다 할 수는 없어요. 어느 게 좋다 나쁘다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해야 될 점에서는 조금 유리한 쪽을 어때요? 선택을 하게 된다. 저는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마 환경이 둘을 다 동시에 할 수 없는 처지가 돼서 조금 그래도 득이 되는 쪽으로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 자꾸 그 80을 잃은 거를 너무 이렇게 아쉬워하지 마라. 네.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한 3년 전에 봤을 때보다 지금 오히려 더 생기도 나고 깨끗해지고 또 일을 해도 되겠구나. 그때는 좀 추레했었거든. 이제 걱정되네. 근데 아 그때가 포자하실 때구나. 이게 뭐 이거는 우리가 스님 말씀을 듣고 안 듣고를 떠나서 그런데 지금 그 무슨 동료가 다 불행하다고 생각했다는 거는 이건 자기 생각 아닐까요? 그렇지도 한데 인생이 아, 심심한 이래요. 거야? 남이 보기에 좋은 거 하고 자기 좋은 거 하고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보기에는 건강도 좋아지고 부부관계도 좋아지고 뭐도 좋아지고 뭐도 좋아지고 한데 너 뭐 그거 갖고 그러냐 하지만은 본인이 볼 때는 또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아요. 아, 한국이 뭐 얼마나 좋은 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정작 우리가 사는 우리가 볼 땐 또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네. 근데 그 제가 현재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저도 술을 좀 좋아하고 네. 방송에 여러 차례 이제 아내하고 같이 나가서 네. 안 도와주는 나쁜 남편으로 지금 제가 손가락질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 아내가 툭하면 당신 이제 나이 먹어서 힘 떨어지면 쫓아내던가 내가 나가던가 한다고 계속 그러고 있는데 네. 갑으로 살려면 그래도 돈에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을 경제권을 안 주고 경제권을 주지 산다는 게 본인은 지금 갑질하고 싶은 거예요. 맞습니다. 예. 갑질을 하면 안 돼요. 갑질을 하면 늙어서 반드시 외로워집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이 남자들이 돈 좀 번다고 이렇게 뭘 목에 힘주고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럼 아이들한테도 뭐 큰 소리 치고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주로 이제 돈 얼마 주는 걸로 뭐 필요하니 이런 식으로 살잖아요. 그러고 엄마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나중에 늙어보면 어때요? 여기 이제 계시는 분들 아들이 찾아오면 이제 갑질하는 아버지한테 가서는 절만합니다. 그리고 한 5분 듣고 그 다음에 놀기는 어디 가서 놀아요? 엄마 방에 가서 노는 거요. 그럼 엄마는 엄마 있는 데서는 담배도 피워도 되고 술도 먹어도 되고 누워서 얘기해도 되고 이러니까 거기는 편하지. 아버지 있는 데서는 무릎 꿇고 앉아야지. 거긴 술도 못 마시지. 눕지도 못하지. 그게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돈이 있을 때, 지위가 있을 때는 갑질이 마치 갑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외로워지고 직장 다니면서 이제 그렇게 직장 생활하면 직장 그만두면 아내가 볼 때는 돈을 버니까 그래도 봐준 거예요. 근데 이제 돈 못 버니까 봐줄 이유가 없잖아요. 네, 답이 그 전에는 나오네요. 커피 한 잔 끓여줘 이러면 끓여다 줬는데 이제 퇴직하고 커피 한 잔 끓여줘 그러면 니 끓여다 먹어, 니 끓여 먹여. 뭐 창문 열어라, 신문 가져오라 이런 소리 이제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너는 뭐 하는데? 저는 직장 다니니까 직장 다니는 핑계가 있었는데 이제 이런 문제가 되니까 이제 삶이 점점 외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스님인데 스님이 너무 신도들한테 목에 힘주고 폼 잡으면 이제 역시 그것도 마찬가지로 늙으면 외로워져요. 그래서 특히 이제 직장 중에도 약간 권력 있는 직장, 뭐 경찰서장이다, 세무서장이다 이런 경우는 늘 이렇게 자기가 서장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역할이 잠시 서장 역할을 하는 거지 대통령 역할을 하는 거고 장관 역할을 하는 거지 사람이 대통령이고 사람이 장관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역할은 해야 됩니다. 역할을 해줘야 세상이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 역할이 끝나고 이제 밖에 나가면 식사 시간에는 무슨 서장 역할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친구가 돼야 같이 밥도 먹고 얘기도 나누면 예를 들어서 서장을 그만둬도 퇴직을 해도 친구니까 아들 결혼식에 사람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똑 폼 잡고 이렇게 생활하다가 직장 이제 퇴직하면 아들 결혼식 때 옛날에 직원들이 한 명도 안 오잖아요. 그럼 막 배신당했다고 붕괴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잘못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회적인 직책은 잠깐의 업무를 보는 역할 분담일 뿐이지 그게 자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이 너무 돈 갖고 폼지기면 돈 떨어지면 어때요? 아내도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얼굴 잘생겼다고 너무 폼 잡는 사람은 만약에 뭐 얼굴이 흉해지면 어떻겠어요? 떠나버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자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지 않느냐. 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해도 괜찮아요. 높은 직책에 가면 안 되고 이런 게 없습니다. 오히려 높은 직책에 가서 그런 갑질을 안 하면 사람들이 겸손하다 그러죠. 그다음에 또 직책이 청소를 하고 있다고 자기가 열등할 이유가 없잖아요. 역할이 그거일 뿐이니까. 그러니까 거기 기죽지 않으면 뭐예요? 당당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데 교만하고 당당해야 되는데 비굴하게 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비굴하지 말고 뭐 해라? 당당해라.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이런 관점을 갖고 좀 살아가면 좋을 것 같아.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항상 가족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생각이 너무 많아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한다.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조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이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아주 좋았어요. 그러다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럴수록 아내가 더 슬퍼요, 안 슬퍼요? 슬퍼요. 슬프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장례식장에 가서 이제 위로를 하면 이제 저를 붙들고 옵니다. 울면서 어떻게 말할까요? 아이고 스님, 이제 남편 죽고 나는 혼자 어떻게 살아요? 나보고 어떻게 살란 말이에요? 이러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분이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지금 남편 걱정해요? 자기 걱정? 그러니까 남편은 죽기까지 했는데 아이고 남편은 죽기까지 했는데 산나야 무슨 짓을 해도 못 살겠냐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어? 지금 죽은 남편 놔놓고 나는 어떻게 사노 이렇게 걱정을 한다 그럴 때 이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이게 인간이다 그러니까 인간을 너무 높이 평가하면 안 돼요 이건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이게 인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해도 다 자기 나름대로 머리 굴려가 주판을 튕겨서 결정해서 사는 거지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도 내가 아내를 위해서 술을 끊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을이 되는데 딱 걸렸어요 내가 더 이 둘의 중에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면 물론 더 좋지만은 둘 중에 하나밖에 가질 수 없을 때는 나는 큰 쪽을 선택을 한 것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건 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게 잘못 선택할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는 자기에게 유리하게 선택을 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는 결코 아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해야 될까? 참 이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럴 때 뭐 자식을 위해서는 살아야 되겠고 나만 생각하면 이혼을 해야 되겠고 이럴 때도 내 인생이 자식과 뗄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종합 계산을 해보니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내 감정만 생각하면 헤어지고 싶다 이런 거요. 헤어지고 싶다는 건 지금 감정이고 살아야 될 조건은 이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결국 이혼을 안 하게 돼요. 근데 자식을 위해서도 애가 나쁜 뻔을 보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도 이건 헤어져야 되겠다 이런 경우가 이제 있어요. 도가 조금 넘어가면 그럴 때는 이분이 종합 계산해 보니까 어때요? 헤어지는 게 낫겠구나. 그러니까 아이 때문에는 아니다는 거예요. 자기 계산이라는 거죠. 그럼 이 계산을 하는 인간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이 사람이에요. 그건 정당한 인간의 권리고 다만 여기 오해가 생긴다. 누구를 위해서 산다고 생각하면 내가 을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원망하게 돼요. 그런데 이건 내가 결정했다 할 때 이게 이제 주인으로서의 자세지 않습니까? 이 선택을 내가 했다 할 때는 누구를 원망하지는 않게 된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선택을 해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누구를 원망할 일은 아니에요. 네.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면 이제 퇴직을 할 때가 오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퇴직을 두려워하는데 퇴직은 해야 되잖아요. 저는 일찍 퇴직을 시켜주는 게 좋지 않아요? 퇴직은 해야 되는 건데 마치 가을이 오면 이제 더 이상 나무의 성장이 멈추고 낙엽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낙엽이 계속 나무에 쪼그러져가 붙어있는 게 나아요? 떨어져 주는 게 나아요? 떨어져 줘야 이듬해 또 새싹이 틀 거 아니겠어요? 이것은 슬픔이 아니고 이것은 그냥 자연 현상이에요. 그럼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이제 이렇게 적절하게 퇴직을 하고 이제 퇴직한 상태에서 또 나는 삶이 더 계속된다면 그 상태에서 어떻게 삶이 유리한가 이렇게 잡아가야 되는데 늘 과거에 매달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한번 사장했으면 역할을 한 2년 하고 다른 사람도 하고 난 또 다른 역할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영원히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그렇게 될 수가
없어. 이게 이제 집착이죠. 이게 이제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만든다. 이제 이런 관점을 가지시고 이 뭐 정년퇴직이든 명예퇴직이든 주어진 조건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또 나는 그 단계를 넘어선 또 새로운 삶을 어때요? 개척해 나가야 된다. 이제 이런 관점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늙어서 이렇게 좀 늙었다니까 기분 나쁘죠? 뭐 늙은 걸 어떡합니까? 그죠? 이제 이게 나이가 들면서 행복하게 살려면 제일 먼저는 과거에 내가 뭘 했느냐를 좀 내려놔야 돼요. 내가 뭐 대통령을 했다 하더라도 장관을 했다 하더라도 사장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옛날에 뭐였는데 이것은 앞으로 내 삶을 사는데 제일 큰 장애입니다. 이것 딱 내려놔야 돼요. 어제까지 사장을 해도 은퇴 딱 하고 오늘 내가 근무했던 회사에 수의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역할만 바뀌었잖아요. 사장 역할 좀 하다가 수의 역할 좀 한다. 이 정도가 되면 숨 넘어갈 때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왕년에 어쨌다 이 생각을 너무 하면 아무것도 할 게 없어져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젊을 때는 술도 많이 먹고 취했다가도 막 하루 자고 일어나면 괜찮고 몸살을 했다가도 막 약 먹고 하루 쉬면 괜찮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가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이 좀 욕심을 내가 뭐 하는 거를 나쁘게 말 안 하고 그걸 갖다가 야망이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늙어가지고 막 이렇게 뭘 하면 과욕이다, 노욕이다. 그건 약간 추하다는 뜻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과욕을 부리면 안 됩니다. 이건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첫째, 과로하면 안 돼요. 절대로 이게 회복이 안 됩니다. 한번 과로해가 몸져놓으면 회복이 돼도 100에서 한번 아프다가 일어나면 80으로 떨어집니다. 또 한번 다가 일어나면 60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늘 아픈 사람은 오히려 오래 삽니다. 병원에 자주 가니까. 예. 그런데 아주 60까지 내 감기 한번 안 들어봤다, 병원 한번 안 가봤다 이런 사람이 갑자기 급사할 확률이 높다. 그 이유가 어디냐? 몸이 점점 늙어가면 이게 늘 조심했던 습관이 있는 사람은 늘 조심해서 가면서 사는데 한 번도 안 아파본 사람은 몸이 늙어가는데도 마음은 청춘이다. 이래가지고 자꾸 이게 몸에 안 맞게 이게 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크게 이렇게 위험을 초래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 과로만 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과식도 안 해야 돼요. 아무리 맛있어도 과식하시면 안 되고 술도 과음하시면 안 돼요. 젊을 때는 술 먹고 막 토하고 길거리 쓰러져가 자고 이래도 회복이 되는데 나이가 들면 점점 이제 이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저 한두 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적절하게 먹으면 이건 뭐예요? 약이 된다잖아요. 그래서 젊을 때는 먹고 막 쓰러지고 막 업어오고 이래도 되지만은 늙어서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세 번째는 이제 좀 너그러워야 됩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뭘 젊을 때는 이렇게 꼼꼼하게 따지고 이러면 일 잘한다 아주 깔끔하다 이런데 늙어서 너무 따지면 안 돼요. 이제 어지간하면 안 봐야 돼요. 모르는 게 약이에요. 모르는 게 약이다. 나이가 들면 그래서 사람이 늙어서는 조금 너그러워져야 되는데 연세 들었어도 다 큰 아들 뭐 자꾸 잔소리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제 습이거든요. 내가 어릴 때 키웠던 그 습 때문에 그게 남아서 그런데 우리 아들 또 딸이나 며느리도 또 지 자식을 놓고 사는 어른이잖아, 그죠? 거기다 대놓고 잔소리를 하면
부모지만은 굉장히 자존심이 상해요. 애들 앞에서 보는 앞에서 특히 이렇게 야단치면 절대로 안 된다. 따로 불러가 얘기를 해야 되고 부부지간에도 예의가 있는데 애들 앞에서는 엄마잖아요. 근데 아이한테는 엄마가 하늘이란 말이에요. 근데 남편이 아내한테 네가 뭘 알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아내가 굉장히 이렇게 모멸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항상 아이 없을 때 언쟁을 하도 하셔야지 애들 보는 앞에서 그 안 된다는 거예요. 애들이 뽐받는다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하들 야단칠 때들이 따로 불러가 너 이게 문제다 이거 하고 사람이 있는 데서 막 야단치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그런 면에서 조금 이제 너그러워져야 되고요. 젊을 때는 막 뭘 모으고 막 악착같이 하는 게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그러면 조금 추해 보여요. 그러니까 뭐든지 1원이든 10원이든 100원이든 항상 좀 베푸는 게 좋습니다. 늙어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베개 밑에 뭐 주머니 넣어놨다가 빼가지고 이렇게 용돈이라도 1,000원이라도 주고 사람들 만나면 이렇게 베푸는 거. 그걸 베풀어야 된다 하면 또 내가 돈 없다는 문제가 걸리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고 이렇게 모으기보다는 약간 푸는 것. 이것이 인생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늘는. 아까 그 뭐예요? 잘 물든 단풍이 봄꽃보다 아름답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늙으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늙음이 아름답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늙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제일 문제되는 게 제가 지금 노인정에 가서 얘기하거나 하면 소원이 뭐냐 하면 자는 듯이 죽고 싶다는 거예요. 자는 듯이 죽고 싶다. 그건 나이 든 사람에 다 소원이에요. 뭐 그렇게 되면 또 좋은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 당신은 좋은데 그럼 당신 자녀들은 어떡할래? 아침 자고 일어나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나는 아니에요. 그거 굉장한 충격이잖아요.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공감은 가죠. 왜냐하면 아무 말도 못하고 간다는 거는 자식들한테 그것도 좀 미안한 일이죠. 뭐 평소에도 이제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저희 시어머님이 또 3년 동안 위암으로 고생하다 4년 만에 돌아가셨고 저희 남편이 또 5년 동안 또 수발을 하다가 두 분 다 수발을 하는데 그 수발하는 자체가 우리는 아들이 많이 해줬지만 아들이 다 하다시피 했지만 그 보는 순간에 그게 다 빚 같아요. 제가요. 빚이라는 게 무슨 뭐 돈을 남한테 빚지는 게 빚이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드러나 있으니까 본인도 괴롭겠지만 옆에서 보는 나도 우리 자식한테 빚지는 것 같고 저 사람은 나한테도 빚지는 것 같은 그런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죽을 때 저러면은 우리 자식한테 너무너무 빚지는 기분이 드니까 아우 그냥 편안하게 밤에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 죽었더라. 아우 그래. 난 너무 좋을 것 같아. 가만있어. 그래서 저는 또 스님이 지금 말씀하시려고 그러시는 부분인데 제가 생각한 거를 뒤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자는 듯이 부모가 가주는 거는 자식들한테 너무 큰 상처가 돼요. 또 우리가 당한 게 다 다르니까 얘긴데 저는 어머님이 여든 하나에 가셨는데 엿새 딱 아르시다가 가셨어요. 근데 너무 건강하고 뭐 다리는 좀 아프다 그러고 일 많이 하신 세대니까 그러셨지만 그렇게 가시리라고 생각 안 하다가 병원에 가니까 뭐 나쁘다 많이 나빠요.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뭐가 어려워요 하니까 며칠을 얘기하는데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석 달만 그랬더니 무슨 말씀 한 달만 이렇게 안타깝게 얘기하다가 6일 만에 돌아가셨을 때 그 자식들이 온 그 데미지라고 그냥 그 뭐는 정말 얘기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네네. 가슴 아팠기 때문에 네네. 조금은 속을 새기다가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에요. 나는 또 반대예요. 왜냐하면 저희 친정 어머니는 아침에 입원하셔가지고 밤 12시에 저기 열반하셨거든요.
근데 형제들한테 다 그렇게 짐이 안 되게 가시니까 괜히 내가 괜히 속으로 기쁘더라고요. 어머님이 편안하게 가신 것 같고. 근데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요. 저는 저 지금 고아인데 갑자기 저희 어머님도 돌아가셨지만 정말 가슴에 한이 맺히고요. 맛있는 거 보거나 예쁜 옷을 보면 못한 거 저거 엄마 사줬으면 생각해. 얼마나 좋아하실까. 저거 엄마가 참 좋아하시는 건데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갑자기 돌아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좀 아프다가 천천히 몇 년이라도. 그럼 내가 죽일 년이네. 자, 이렇게 그래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이제 나이가 드니까 죽음이라는 거는 두 가지예요. 내가 죽는 거 하고 나이가 드니까 우리가 이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자꾸 죽는다는 얘기는 부모가 돌아가셨다, 친구가 죽는다, 뭐 형님이 돌아가신다는 건 내가 늙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내 죽는 것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제 늘 이렇게 대면하고 살아야 될 지금 상황에 처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첫째 내 죽는 걸 먼저 얘기하면 내 개인만 생각하면 자는 듯이 죽으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여기서 첫째 내가 그렇게 죽고 싶다고 죽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 첫째. 하긴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다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내가 죽을 때는 남은 사람을 좀 생각하면 그 내가 자식 입장에서 대보면 부모님 갑자기 돌아가시면 너무 섭섭해지고 슬픔이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이제 이 병원에도 가보고 저 병원에도 가보고 이제 이 병수발을 오래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지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 속에 어떤 게 드느냐 하면 이게 바깥으로 표현은 못하지만은 아이고 막 이렇게 사는 게 돌아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게 이제 마음에 조금씩 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옛말에 뭐예요? 긴 병에 효자 없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뭐하라 이제 심리적으로 말하면 부모하고 정을 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제 죽음에 대해서 정을 떼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정을 떼고 이렇게 돌아가시면 자식들이 그래도 슬프지만은 그 슬픔이 저렇게 뺏어 깊이는 안 묻힌다. 그러니까 뭐 에고 하다가 야 차 올려라 이래 또 하다가 또 손님 오면 에고 하다가 아 이거 뭐 할 때 됐다 이게 슬픈 게 아니잖아요. 하나의 의식을 진행하는 거지 막 정신이 없고 이런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자는 듯이 죽겠다는 건 너무 개인의 지나친 욕심이다. 그러니까 조금 아프다가 죽을 생각을 해라. 옛날에는 3년쯤 아파야 자식이 정을 떼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효자라서 옛날 요즘 사람 훨씬 효자입니다. 3개월만 아프면 정을 떼줘요. 아시겠습니까? 그래 너무 오래 안 아파도 돼요. 그래서 좀 아프다가 죽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라. 아 이거 정 떼려고 그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자식들에게 아까 말씀한 너무 빚이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금 자식들도 고생하면서 이게 정 떼는 과정이거든요. 고생이 돼야 정이 떨어지지. 그러니까 이거를 아무 병 없이 그냥 자는 듯이 죽겠다는 이 생각을 버려라는 거예요. 좀 아프다가 죽어야 되겠다. 그 아픈 게 이제 오머, 아 이제 이거 좋은 거다 이래 생각해야지 막 숨 넘어갈 때까지 팔팔하게 살다 죽겠다 이 너무 지나친 욕심이다 이 얘기 하나 하고 이제 반대로 이제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면 슬프지 않아요. 그 이제 여러분들의 나이가 이제 60이 되면 이제 부모님이 한 80 몇 되니까 돌아가실 나이인데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슬퍼하지 마라.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돌아가시면 내가 효도할 기회가 생긴 거고 부모님 갑자기 돌아가시면 부모님한테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슬픈 거는 나를 위해서 슬픈 거예요. 나하고 얘기 좀 더 해야 되는데 왜 얘기 안 하고 그냥 가셨냐. 그러니까 지금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내 생각해야 되겠어 부모님 생각해야 되겠어. 부모님 생각하셔야지. 그러니까 갑자기 돌아가시는 걸 갖고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 마라. 아, 잘 가셨다. 이렇게 오히려 생각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혼이 있다고 믿어요? 없다고 믿어요?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장담을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혼이 있는지 영혼이 없는지 이건 논쟁거리잖아, 그죠? 그럼 없다면, 없다면 죽은 뒤에 뭐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잖아, 그죠? 이건 해결이 됐어요. 그럼 두 번째, 있다면, 자, 우리는 있다고 지금 다수가 생각하잖아요. 있다면 부모님이 옆에서 본단 말이에요. 돌아가신 부모님이. 내가 계속 슬퍼한다. 그러면 그렇다고 부모님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천당을 가든 극락을 가든 환생을 하든 이제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생각할 때 그러면 이왕기 돌아가셨으면 천당을 빨리 가야 돼요? 늦게 가야 돼요? 빨리 가야 돼요. 극락도 빨리 가야 되고 환생도 빨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막 슬퍼서 이렇게 애달바 하면 그분이 갈 수가 없잖아. 그럼 못 가고 허공에 떠돌면 그게 무주고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돌아가셨으면 빨리 가셔야 되니까 무조건 인사를 빨리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빨리 해야 돼요. 안녕히 가십시오. 이렇게 잘 가십시오. 안녕. 이렇게 빨리 인사를 해줄수록 있다면 영혼한테 유리하나 불리하나? 유리해요. 그러니까 내 문제지. 슬픔은 내 문제지. 돌아가신 분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살아서도 애먹이더니 죽어서도 또 울어가지고 또 애를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불효자가 운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불효자가 부모를 위해서 울까요? 자기를 위해서 울까요? 자기를 위해서 우는 거예요. 자꾸 인간이 남을 위한다 이런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돌아가신 뒤에 그래도 뭐 시계 이거 가지고 있다가도 잊어버리면 섭섭한데 어떻게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형제가 돌아갔었는데 안 섭섭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슬픔은 한 3일만 간직해라 해서 3일장 하는 거고 아시겠어요? 그래도 안 된다니까 그럼 49일까지만 해라 해서 49제 지내는 거란 말이에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음을 자주 보게 되는데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는 빨리 가시라고 뭘 해야 된다? 인사를 해야 된다. 너무 붙들고 있지 마라. 그 다음에 내가 죽을 때는 살아있는 사람을 좀 생각해서 어떻게 해야 돼? 좀 아프다가 죽어야 된다. 그래야 정을 뗀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내 죽을 때는 그냥 팍 죽어버리고 싶고 그다음에 딴 사람 죽는 거는 이제 좀 더 오래 있어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고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는 인사를 빨리 해줘야 되고 내가 죽을 때는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조금 배려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남은 게 아직 좀 있어요. 그래도 나이 들면 뭐가 자식 걱정 이게 지금 남았어요. 근데 효자를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부모한테 잘하면 즉 자식이 부모한테 잘하면 효자죠. 근데 그거는 부모인 내가 할 수 있어요. 자식이 결정하는 거예요. 자식이 결정하는데 그때 갑은 자식이지 내가 갑이 아니에요. 그런데 네가 나한테 잘해라 하면 내가 을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제 효자니 효자 아니니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자식 효자 만들고 싶어요? 불효 만들고 싶어요? 효자 만들고 싶는 거는 내가 갑이 되는 방법은 간단. 내가 만들 수 있어요. 왜? 기대하지 않으면, 바라지 않으면 그냥 다 효자예요. 아시겠죠? 안 오면 소식, 무소식이 희소식이 되는 말 있죠? 옛날에 와서 매 용돈 달랐는데 안 찾아오니까 용돈 줄 일도 없고 귀찮게 잔소리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저한테 손을 안 벌리면 효자예요. 아. 손을 벌리면 이건 불효예요. 아, 손을 벌리면 또 그러면 불효다 하면 이것도 효자 못 만들잖아. 아, 그래요? 왜? 왜 그러니까 줘야 돼요? 손을 벌리면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니라 그건 안 줘도 돼요. 안 줘도 되지만은 벌린다고 불효는 아니다. 벌린다고 불효라 그러면 내가 내 자식을 내 마음대로 효자 못 만든다니까. 그러면 자식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정답입니까? 아니요. 있는 자식이 어떻게 없어져. 그러니까 이 법률적으로는 자식이지만은 자식이 20살이 넘으면 내 자식은 아니에요. 옛날에 내 자식이 돼서 사회에 나가서 한 사람의 성인이 됐고 나와 그 사람은 그냥 사회에 독립적인 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관계가 어릴 때는 부모와 자식이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관계고 20살이 넘으면 이제 성인과 성인의 1대1 관계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손 벌리는 걸 안 줬다고 해서 죄도 아니고 벌렸다고 나쁜 것도 아니고 안 주면 되지 나쁜 아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자식을 효자 만드는 법이고 두 번째는 숨 넘어갈 때까지 자기 먹을 거하고 잘 집은 놔놓고 넘겨줘야 돼. 맞습니까? 젊어서는 저 노천에 천막 쳐놓고 살아도 괜찮아요. 재기할 기회가 있는데 늙어서 그러면 좀 추하다 그래요. 아시겠어요? 좀 쓸쓸해 보이잖아. 그래서 아무리 주더라도 이 자기 먹을 시골 사람 같으면 자기 집하고 땅 부마직이나 이런 가지고 있어서 거기서 나오는 양식은 내야 된다. 그래야 이게 아무리 이 자식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조금 뭐 고구마라도 하나 줄 수 있는 조건이 낫다. 그래서 다 줘놓고 거기 용돈 받아서 쓰는 거는 어리석은 인생이다. 그리고 또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좋은 게 아니고 그러면 재산을 너무 많이 남기면 그건 자식들의 형제 간의 싸움만 불러일으키는 일이다. 그러니까 장례식장에서 부모 돌아가신 건 온데간데 없고 이렇게 유산 갖고 싸우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사회로 환원하는 게 좋다. 이제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린다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항상 나이 들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좀 너그럽고 항상 작은 거지만은 베푸는 자세가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늙어간다면 늙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움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허옇고 주름살이 있고 이렇게 천천히 하고 너그럽고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이 얘기하면 옛날 같으면 막 이렇게 흥분하지만은 편안하게 해서 그런 일이 있었냐 아이고 그랬나 그래 그래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생기지 이렇게 얘기하면 다 도인같이 보이잖아요. 늙어야 도인이 됩니다. 제가 20년 전에 30년 전에 20, 30대 40대 때 이런 얘기해도 안 먹혔어요. 사람들이 책 보고 하나? 스님 뭐 하라? 이러는데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나이가 60이 넘으니까 이제 먹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70이 되면 더 먹히고 80이 되면 더 잘 먹힐 거예요. 저는 늙을수록 머리가 허열수록 얘기가 더 멋있어질지도 몰라요. 이건 제 실력이 아니고 완전히 나이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이 드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이렇게 편안하게 여유롭게 우리가 주어진 남은 인생을 보내자. 그렇게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네, 네 스님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법륜 스님은 잘 모르시지만 앞에 계신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연기자들이고 그러신데 대표로 오늘 김용옥 선생님께서 사실 나이로 보면 세속의 나이로 보면은 법륜 스님 한참 어리세요. 근데 스님이 예. 저보다 많이 어리신데 어디 그렇게 노인 얘기를 잘 하시나 싶으네요. 왜 그러냐면 그 감기 하나 들어도요. 어머 내가 이거 이상하다 예전에는 감기 그냥 이렇게 해서 대강하면 낫지 이런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가 내일 못 일어날지도 모른다 이건 고백이에요. 정말 그럴 때가 있어요. 너무 죽겠으면은 그리고선 아침에 눈 뜨면은 어머 그래도 또 코가 뚫리고 살았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뭐 말하다가 장난처럼 제가 올해 여든 하나인데요 뭐 산에 있으나 방에 있으나 뭐 이런 소리를 장난처럼 하면서 나는 아닌 것 같았는데 오늘 또 이렇게 곱씹어서 말씀해 주시는 게 다 내 얘기고 잘 물든 단풍은 꽃 저 봄꽃보다 아름답다로 저를 이렇게 좀 거기다 물을 들여서 좀 잘 살고 싶군요. 남은 시간은 잘 살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너그러우라고 그러시고 막 그러셨는데 어떤 건 더 편협해지고 더 따지게 되고 그러는 부분이 자꾸 생기는 건 그건 왜 그런지요. 이 욕심이
욕심. 나이가 들면 했던 말을 또 하는 그런 네. 이게 버릇이 있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그런 연세 드신 분들을 받아들여야 되고 네. 그다음에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습이 좋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늙으면 나타나는 현상이긴 아니죠, 한데 네. 그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럴 때는 말이 나오려면 염불을 해라. 잔소리를 하지 말고. 네.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하는 말은 대부분 잔소리가 되기 쉽습니다. 네. 왜 나이 들면 그렇게 말이 많을까? 그거는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걸 보면 벌써 알 수 있잖아요. 네. 날이 꾸르므리 하면 아, 비 올 거다고 아는데 젊은 것들은 이게 마당에 고추 넣어놓은 거 안 치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잔소리를 하는데 그게 잔소리에서 해결될 일은 아니고 네. 고추가 한번 비 맞고 썩어야 알 수 있는 일이기 네. 때문에 근데 그걸 미연에다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아니 오늘 저기 권교수님께서 아침마당에 나와서 이거 큰일 났네 내가 계속 나와야 되겠네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은데 오늘 대화 정말 행복했습니다. 법륜스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드리겠습니다.